Oil prices jumped as much as 13% after OPEC agreed to lower production from January. It is the cartel's first supply cut in 8 years. The deal was reached after tense negotiations between Saudi Arabia and Ira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브 오븐 CNN의 백진화입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뉴스는요. 석유 수출 규제, 즉 OPEC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Oil price surges as OPEC agrees to output cut. 이렇게 했습니다. 자, oil price 하면은 유가죠. 기름 가격이죠. 유가가 surges. surge 하면은 급등하다.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요. 어쩌다 이렇게 올랐을까요? As OPEC agrees to output cut 이렇게 했습니다. OPEC 하면 석유 수출 기구죠, 여러분. OPEC 하면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해서 석유 수출 기구가 합의를 했습니다. agree to 뭐 하는데 output cut. output 하면은요. 생산 또는 생산량입니다. cut 하면은 삭감, 감축이죠. 즉, OPEC이 기름 생산을 축소하는 데 합의를 해서 유가가 폭등을 했다. 그러면 기름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il prices jumped as much as 13% after OPEC agreed to lower production from January. 잘 들어보셨죠? Oil prices jumped as much as 13%. Oil prices jumped as much as 13%라고 했습니다. 자, 유가가 그래서 oil prices, price라고 단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로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Oil prices. 자, jumped 하면은 아주 급등했다, 올랐다 이런 뜻이죠. As much as 13% 하면 최대 이런 뜻이죠. As much as 하면 최대 13%까지 급증했습니다. 무려 13%까지 급증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이렇게 됐을까요? After OPEC agreed. After OPEC agreed. 자, OPEC 나왔죠? 이 석유 수출 기구인 OPEC이 뭐뭐에 합의를 하고 나서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to lower production from January. Lower production from January라고 했습니다. 자, lower production. lower 하면 무엇을 낮추다. 즉, 생산량을 낮추는데 합의를 하고 나서 자, 이러한 생산량을 낮추는 시기가 from January. 자, 1월부터라는 거죠. 1월부터 산유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기름값이 유가가 급등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il prices jumped as much as 13% after OPEC agreed to lower production from January. 네, 잘 들어보셨죠? 다음 문장입니다. It is the cartel's first supply cut in 8 years. 짧은 문장이었었는데요. 앞부분이 조금 잘 안 들렸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t is the cartel's first supply cut. It is the cartel's first supply cut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는 It is the cartel's first supply cut. 자, 여러분 카르텔 들어보셨나요? 카르텔 이렇게 발음났죠? 카르텔 하면 기업 연합입니다. 여기서는요. 석유 수출 기구 OPEC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기업 연합, 이 OPEC의 first supply cut. 자, 공급 감소입니다라는 거죠. 공급 축소의 첫 번째 공급 축소다라는 건데요. 자, 몇 년 만에? In 8 years. In 8 years, in 다음에 어떤 숫자, 그 다음에 years 나오면은 몇 년 만에 이런 의미죠. 그래서 8년 만에 처음으로 공급 축소에 나선 것인데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cartel 여기서는 OPEC을 얘기한다. 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t is the cartel's first supply cut in 8 years. 네, 잘 들어보셨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 deal was reached after tense negotiations between Saudi Arabia and Iran. 네, 잘 들어보셨죠? The deal was reached. The deal was reached. 이 표현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 협상이 was reached, 도달되었다. reach 하면은 도달하다, 이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타결되었다. 협상이 타결되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 굉장히 잘 씁니다. So a deal was reached 하면은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래서 더죠. 그 협상이 타결되었는데요. 자, 어떤 일이 있고 나서 After tense negotiation. After tense negotiation이라고 했습니다. tense 하면 긴장하는, 팽팽한 이런 뜻이죠. 팽팽한 협상 끝에, 협상 이후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between Saudi Arabia and Iran. between Saudi Arabia and Iran 문장 자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팽팽한 협상 끝에 이러한 협상이 체결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deal was reached after tense negotiations between Saudi Arabia and Iran. 네, 잘 들어보셨죠? 마지막 문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에 어떤 팽팽한 협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종교적으로 다른 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부분이 이제 수니파
고요. 그다음에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순위파가 많은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있었던 이란의 그 시아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약 한 50명 정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래서 이 두 나라 간의 외교가 단절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자, 왜 처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잡한 이유는 불과 여러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경제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이러한 처형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중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좀 더 많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처형된 이란의 시아파 지도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형되었었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외교 마찰이 일어났고 또 이러한 과정 이후에 팽팽한 협상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유가가 급등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휘 잠깐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ower production, lower, 낮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생산량을 줄이다, 감축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카르텔, 기업 연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협상이 타결됐다 했을 때 타결되다라는 동사로서 reach 썼었죠. 그 다음에 팽팽한 tense였었습니다. 어휘는 전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배경이 좀 중요한 뉴스였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일 prices jumped as much as 13% after OPEC agreed to lower production from January. It is the cartel's first supply cut in 8 years. The deal was reached after tense negotiations between Saudi Arabia and Iran.